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인데요. 마포구는 이를 기념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고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산 일동과 서교동에서 경로 잔치를 개최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펼쳐진 성산 일동 및 서교동 경로 잔치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이에 성산일동 경로잔치는 어르신 약 270명, 서교동 경로잔치는 약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축하 공연을 즐기고 푸짐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포구청장 등 내빈들도 참석했으며 어르신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10월 경로의 달과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 만들었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